며칠이 여기 있었는데 네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캔두입니다. 자, 오늘은 통발 낚시를 할 건데, 통발 낚시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어망을 던져서 잡는 낚시거든요. 안에 이제 미끼를 넣고 잡는 낚시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자세한 지역명은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왔고 자연스럽게 이제 통발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이 물고기 잡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 이상 된 어망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럼 여기 이 두 개에다가 하나는 떡밥을 넣고 하나는 고등어를 넣어서 여기에 무엇이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물론 목표 어종은 이제 진거미새우로 잡고 있어요. 여기가 진짜 진거미새우가 엄청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약간 큰 개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개가 다 완성됐고, 네, 저는 이 뗄로 뭉치고 오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뗄목을 다 뭉쳤거든요. 솔직히 이제 제가 쓰는 요 제품 있잖아요. 뭐 PPL은 아닌데, 좀 거의 10년 동안 이것만 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 잡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 넣고, 나머지 하나인 고등어를 여기다가 그냥 넣을게요. 뭐가 잡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투하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이 고등어를 넣은 통발은 이걸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으스스 해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아. 아유, 근데 여기에 진거미 새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잡고 나면은 이 진거미 새우를 제가 좀 키우는 것도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진거미 새우는 되게 좀 약간 지역별로 좀 특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한국의 진거미 새우, 그 다음에 뭐 두드락 진거미 새우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는 애는 그냥 진거미 새우인 것 같아요. 깻묵 넣은 거는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깊은 곳이라서. 망했다. 깊이 안 넣는 이유가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진거미 새우를 잡는 거니까 망했다. 낮게 설치했고요. 제가 뭐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니 뭐 유튜브에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올리면서 소개하는 글은 항상 좀 진지하게 올리는데, 채집하는 영상은 그냥 뭐 진지할 필요 없게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진지한 거 솔직히 별로 잘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뭐 재밌게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망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또 재밌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노잼 방송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래도 뭐 어떤 친구가 잡힐지 궁금하니까 여기서 이렇고 한 두 시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기다리는 동안 여기 뭐 잠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자세히 보시면
내 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어떻게 영상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여기 있는 거 진짜 새우 같은 게 좀 되게 많아요. 뭐야? 어디 있어? 어 이제 어 저 친구 어 새우. 어 지금 조금 작은 개체인 것 같은데 제 시작 거짓말은 아니고 옛날에 여기서 제가 진거미 새우를 진짜 뭐 몇 센치더라? 그 몸만 체장으로 따졌을 때 한 6-7cm 이상으로 잡아봤거든요. 아,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미러도 많고 잠붕어도 많고 각지붕어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겨울 이후로 제가 막 통발을 넣고 잡아보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살짝은 궁금하긴 하네요. 얘네들이 이 진거미들은 좀 약간 생먹기 같은 거에 좀 약간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고기 낚시하다가 가끔씩 뭐 목에 걸려서 죽은 붕어를 바닥에 넣으면은 완전히 바글바글해요. 또 낚시할 때 특히 이제 뭐 저수지에서 이제 대낚시할 때 얘네들이 막 먹이를 건들다 보니까 막 찌가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좀 별로. 붕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진거미 새우가 달갑지 않은 존재예요. 그 또 임진강이나 한탄강 쪽에서도 낚시하면은 그쪽은 또 참깨가 또 기승을 부려가지고 물론 참깨 잡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겠지만 붕어 잡으시는 분들은 이 참깨가 잡히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약간 낚시꾼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약간 자기가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목표 외에 어종이 나오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저도 뭐 그랬던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메기 잡으러 갔는데 참깨가 잡힌 적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동영상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찾으면은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아 그때 진짜 막 메기 잡으려다가 참깨만 한 10마리 넘게 잡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메기 매운탕 해먹으려고 했는데 뭐 덕분에 뭐 참깨 매운탕 해먹었고 맛은 좋은데 친구들한테 이제 메기 잡겠다고 큰소리 이렇게 쳤었는데 못 잡아가지고 좀 손으로 막 참깨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기도 했어요. 어 여기 아까 제가 깻묵 풀어놨던 건데 아 바닥에 조금 있네. 어우 새우들이 이제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진거미 새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때 낚시할 때 막 다들 막 맥이나 빠가사리 잡으려고 하는데 진거미 새우가 건드리면은 다들 많이 화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꼭 큰 진거미 새우를 잡아서 제 수족관 안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 한번 뜰 채 가져왔는데 제 눈앞에 아른가른 거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기 있었는데 어우 빨라 왜 베지터 이렇게 빨라 망했네 못 잡겠다. 왜 이렇게 빨라 빠를지 몰랐는데. 아 그래도 뭐 이 새우가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못 잡겠다. 그냥 통발 기다릴게요. 드디어 진거미 위치를 찾았습니다. 저놈은 제가 꼭 잡을게요. 잡았나? 뭐야 Nope. 지금 봤는데. 잠깐만. 이쪽에서 있나? 어, 제가 근데 진짜 옛날에 잘 잡았거든요. 말 표현할 수 없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 저기 100%입니다.
좋았어. 여기 있었구만. 오, 잠깐 잡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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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검이 되었네. 줄 세고 왔다고요? 아니 여기 집게가 있어요. 아니 뭐 베이비다 보니까 이 친구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엄마 아빠 모셔와라. 역시 그냥 통발을 기다려야겠어요. 드디어 통발을 건지러 가겠습니다. 으악. 아휴. 늙었어, 늙었어. 뭐 잡힌 것 같긴 한데. 뭐가 파닥파닥거리네. 오. 뭐 잡힌 것 같은데요? 뭐지? 뭐야? 우와. 헐. 오, 멀리서 봐도 겁나 커. 또 확인할게요. 일단 여기 두고. 아 이거 뭐 목표였던 친구가 또 이렇게 바로 잡히니까 아, 되게 기분이 좋네요. 평상시에는 잘 잡히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자, 여긴 고등어를 넣었던 통발이에요. 아까 저거는 그 떡밥 넣었던 거. 고등어가 더 많이 잡혔을 것 같은데. 오, 망했네. 얘는 없다.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잡아왔고요. 오, 얘는 멀리서 봐도 커. 이건 뭐 있나? 고등어의 저주인가?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어를 잡았다는 친구. 한 마리 잡았어요. 네, 알밴 놈인데. 얘 줄새우예요. 알밴 줄새우. 한번 키워서 키워볼까? 아니, 그래도 집에 가. 애기 많이 낳고. 의외로 이제 고등어를 넣었던 통발에는 한 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초과가 없다 이 말이네. 나 좀 다시 한번 실험해봐야겠어. 그리고 떡밥을 넣었던 거. 떡밥을 넣었던 거는 두 마리 잡혀왔어요. 아닌가? 볼까? 떡밥은 한 세 마리. 3마리가 잡혔고요. 오, 무슨 이 큰 놈 잡혔어. 되게 큰 진검이 되고 잡혔어요. 그거 말고도 사실 제가 아까 통발로 한 마리, 아, 통발이랬나? 뜰채로 한 마리 잡았거든요. 아이고, 열리지도 않아 이제. 1차로 잡았던 친구인데 아까 계속 실패하다가 어쩌다 잡게 됐어. 빨라. 굉장히 예쁘죠? 얘 또 이렇게 생겼고. 둘 중에서 큰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데 그러면 제 두 마리 다 개 타겠습니다. 저희 두 마리는 이제 수주로 따로 키워야 돼. 그리고 여기 아 이 친구는 그럼 집 가. 어이씨 빨라. 오죠. 그래도 내가 안 구워주면 너 죽어. 이 친구는 줄새우, 줄새우. 조심히 가라. 아, 그래도 뭐 오늘 소득이 있었어요. 잡고자 했던 진검이 새우 두 마리가 잡혀서
바로 이제 구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집에 오자마자 싸우고 있어. 싸우지 마. 화해. 어항이 따로 나와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아유 안 돼. 싸우지 마. 응? 싸우지 마. 아니 너무 활발해. 데려온. 싸우지 말고. 자, 이 친구도 데려온 김에 한번 체장 한번 재볼게요. 체장 재울 때 저는 항상 여기다가 물을 묻히거든요. 그냥 재면 애들 좀 다칠까봐. 자, 눈 밑에서부터 재서 하면은 6cm 나온다. 자, 전체 길이 한번 재볼게요. 얘들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새우다 보니까 쭉 피고 정확하게 재긴 힘들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재면은 약 11cm. 그래도 꽤 큰 친구네요. 네, 전체 길이 11cm. 이렇게 잰 아이는 옆에 이 통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친구 한번 재볼게요. 얘는 진짜 보기만 해도 크다. 원래 뭐, 요런 생물들은 1-2cm만 차이나도 이제 빵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얘는 되게 활발한 것 같아. 자, 너도 한번, 자, 눈밑에서부터 재보자. 허리 피고. 허리 피고. 됐을 때, 이 6.5. 전체 길이는 이제 뭐 12cm입니다. 1cm 차이네요. 이 친구도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얼른 물에 넣어주고. 저희 집에 있는 어항들의 물 온도는 다 21도씩이에요. 21도씩.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막댐이라는 건데, 이 어항에 생물을 투입할 때는 이 물맛댐은 필수예요. 물맛댐을 하는 이유는 이 처음에 이제 가져온 요 이제 그 개체가 들어있는 요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의 온도와 그다음에 어항의 온도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생물을 투입하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초크사가 많이 와요. 특히 이제 갑각류는 초크사가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통 안에 넣고 어항의 물과 잡아온 가져온 요 물의 온도를 좀 맞게 한 다음에 요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어항의 물을 이제 조금씩 저 미니통에다 집어 넣는 거죠. 어항의 물이 이제 들어가서 섞일 수 있게.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맛댐 하고 어항의 물을 이제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가져왔던 물들은 그냥 버려요. 왠지 이거 저수지에서 가져온 물이지만 이제 기생충이나 뭐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저는 넣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물맛댐을 하고 이제 투입하겠습니다. 네, 두 친구 모두 물맛댐이 끝났고요. 이제 투입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넣어주고. 큰 친구는 여기다가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팔팔하네. 다른 친구는 위층에다가 제가 누워 놔줄 예정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진검의 영상을 제가 올려서 이제 사육 방법이나 팁 같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